활두축 모터 교체에 필요한 작업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렌치, 토크렌치, 소켓렌치, 복스 연결대, 가위, 우레탄 망치, 챌러, 벨트 장력계, 니퍼, 전기 테이프, 자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활두축 모터 교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전원을 오프시킵니다. 두 번째, 활두축 커버를 분리하여 활두축 모터를 분리합니다. 세 번째, 교체할 모터를 조립합니다. 네 번째, 활두축 커버를 닫고 제어기 전원을 투입합니다. 다섯 번째,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기계 원점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기계 원점과 상이할 경우 미세 조정하여 기계 원점을 맞춘 뒤 엔코더 리셋과 엔코더 옵셋을 해줍니다. 이상으로 알투축 모터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알투축 모터 분해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카바를 분해합니다. 모터를 뺄수 있게 케이블들을 밖으로 꺼내줍니다. 브라켓을 분해합니다. 브라켓에 고정되어 있는 타일을 끊어내기 위해 V축 측면 카바도 분해해 줍니다. 케이블들을 분리해 줍니다. 상부 케이블을 분해하기 위해서 아론축 카바를 분해합니다. 케이블을 전부 분해해 줍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케이블들을 미리 한 가닥씩 빼주는 게 좋습니다. 상부 케이블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중간에 있는 카바를 열어서 상부 케이블을 마저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접지도 풀어줍니다. 케이블 할로우를 분해해 줍니다. 모터를 분해합니다. 모터를 조립할 때 벨트를 모터 풀리에 먼저 걸어준 다음 조립을 합니다.
벨트가 풀리에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모터 고정 볼트를 체결합니다. 벨트가 풀리에 제대로 걸린지 측면에서 확인한 다음 볼트를 가체결해 줍니다. 텐션을 측정합니다. 적정 텐션 450Hz를 맞춰줬으면 토크를 쳐줍니다. 토크를 친 뒤에 텐션 값을 다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케이블 결선을 해줍니다. 토크를 다친 곳은 아이마킹 해줍니다. 상부 케이블을 결선하기 전에 케이블 할로우를 먼저 조립하여 줍니다. 상부 케이블 방향에 유의하여 케이블 할로우에 집어넣어 줍니다. 브라켓을 조립해 줍니다. 브라켓에 케이블 타이를 조립해 줍니다. 하부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타일을 가체결해 줍니다. 에어호스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에어호스를 케이블 할로우에 집어넣습니다. 전기 테이프를 풀고 케이블망을 씌워줍니다. 케이블 길이를 조절하여 케이블들을 구멍에 넣어줍니다. 케이블들을 결선합니다.
R2축 케이블도 결선해 줍니다. 브라켓에 케이블을 고정시켜 줍니다. 케이블 결선이 끝났으면 카바를 닫아주도록 합니다. 망 부분에도 케이블 타이를 쳐줍니다. 토크를 쳐줍니다.